알파벳은 그런 대로 선방을 했습니다. 선방을 했는데 테슬라의 그 주당 순이익이 좀 많이 떨어졌죠. 그 20% 정도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된서리를 맞았는데, 그러면서 이제 또 컨퍼런스 콜에서 약간 그 일론 머스크가 좀 확답을 주지 못하는, 그러니까 로봇 택시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사이버 그 로봇 아니 그 옵티머스라는 그 휴머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것들도 출시가 점점 오니까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거 아니야? 알파벳 같은 경우는 막상 그 재무제표 발표된 것들을 갖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. 그렇죠. 뭐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알파벳뿐만 아니고 아마존, 그다음 메타, 뭐 그리고 이제 또 뭐 예 그렇죠. 이제 그런 그 빅테크 기업들도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캐펙스가 거의 한 33% 정도 다 증가할 것이다. 야, 그러면 이렇게까지 돈 들여 가지고 과연 나중에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건가? 그렇죠.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죠.